제가 그렇게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보살님, 전 봤을 때 좀 과격하게 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라는데, 사실은 진짜 오신 분들은, 진짜 오신 분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만 찍으면 이혼병을 떠는지, 나 그거 참 희한해. 나 이거 목 자르려고 작정했나봐. 네, 나는 보살님이면 차분하게 앉아있어요. 보살님도 차분해진다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오면은? 보살님은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급해진다면서. 응,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나한테 차분한 척 한다고 해서 차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엄마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 급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엄마 그나마 여기 눌려진 거예요. 나보다 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신랑. 어? 그러니까 응 하면 내가 알아듣고 넘어갈게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엄마 사주가 만만치 않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사실 엄마 사주가 교편을 잡아라야. 교편을 잡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엄마 사주가 그 사주야. 근데 내가 보기엔 엄마 그렇게 못하고 살았다고 봐. 못하고 살고 그냥 손에 물 담근다 그래야 되지. 젊었을 때부터 손에 물 담근 세월이 더 많았다고 봐. 어? 긴 것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엄마는 엄마 성격에 비해서 너무나 나를 죽이고 살았어요. 너무나 눈치를 보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영감한테. 나이 드시니까 영감이죠. 아저씨한테. 왜냐면 아저씨 사주가 군인 사주, 경찰 사주거든. 김원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안 했어. 항상 그 고정관념이 딱 머릿속에 베긴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아부도 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손 비빌지도 모르고. 내가 했어. 아저씨가 그래요. 아저씨가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승진을 한다 치자. 그러면 승진을 남들보다 빨리 할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거든, 아저씨가. 맞아요. 근데 아부를 못해. 내가 해서 해. 그래서 복은 언니 복으로 살았고, 또 말하자면 이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지 100년으로 하지. 만약에 한 집에서 붙어서 살면 100년으로 절대로 못해. 너무나 아저씨 성격이 강해. 강한 데 있다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은 오늘 언니가 저한테 점을 보러 오시는 이유는, 아저씨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저씨가 나한테 안 비치죠? 왜 안 비칠까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떨어져도 뭐.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살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비치죠? 왜 그럴까요? 어? 모르겠어.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러면은, 아저씨한테 9월달, 10월달. 그냥 이 말을 무시하지 말고, 조심하시고, 9월달, 10월달. 양력으로? 조심하시고, 아저씨가 머리 쪽으로, 혈압 쪽으로 안 좋대요. 혈관 쪽으로 안 좋대요. 아저씨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이 심장 쪽도 말하자면 그거 뭐라 그러지? 막 답답하다 그래야 되지? 막 앉으려면 안 된다 그래야 되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가 먼 길을 갈 때 꼭 9, 10월달은 동쪽은 꼭 피해라 그래. 동쪽은 언니 집 있어? 부천에 집이라 그랬죠? 부천에서 내가 동쪽으로 갈 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 가지고 동쪽 갈 일 있으면 그때는 절대 언니가 어디 갔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내가 동쪽으로 아저씨가 간다? 못 가게 했어요. 그날은 9, 10월 달은 동쪽 갔다가는 아저씨 진짜 큰 사고 당해요. 그냥 하는 말을 안 믿는다. 내가 우리 손님한테 그랬대요. 아, 아저씨가 있는데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분 자르거지를 하러 왔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악담은 아니에요. 악담이 아니니까 9, 10월 달 내 집에서 동쪽 좀 절대 아저씨가 갈 운이 없어. 그러니까 먼 길을 가더라도 동쪽은 피해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은 보너스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또 한 가지 또 물어보자. 큰아들, 작은아들, 왜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한테 이렇게 너무 기대를 많이 걸었나 봐. 너무 큰아들한테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뭐 우리 집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어린 애한테 커서가 아니라 어린 애한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어린 애한테 왜 했을까? 대화가 안 돼. 응?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 네, 우리 셋은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 와, 나 돌아쁘겠네. 네. 내가 아까 이거 콜라병 갖고 엄마 집어 던져, 밖에서 여기 카메라 안 나갔어. 오자마자 집어 던져 불러간 거 괜히 했던 말이 아니네, 지금. 그렇지? 대화가 안 돼.
근데 본인은 외로워하지 이제 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자기 편으로 끌려고 하는데. 근데 애들은 이미 상처 받았어. 이미 상처 받아서 애들은 내 집이 싫어라야. 내 집이 싫어서 둘이 다 말을 하자면 작은 애 큰 애 엄마가 나한테 저거 왔어 지금. 나는 이렇게 사줘가지고 뭐 하지는 못 하니까 영어로 들어온 것만 말할게. 다 내 고향 한국이 싫어라야. 한국이 싫고 다 애국 타국사 태양사 타국살이라 그러지 타국이 타국살이 하고 싶어라야. 내 아버지 그늘에서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어라야. 아버지 돈 이만큼도 안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늘에서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어라야. 근데 지금 아버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큰 아이하고도 술 한잔 하고 싶고 작은 아이하고도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치를 떨어. 아버지라면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식했어. 말도 무식했지만 손찍음 됐나봐 애들한테. 모르겠어. 나한테 그렇게 보여. 공부가 기느라 때렸죠. 공부가 지는 공부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애한테 공부 가르친다고 그게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엄마는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딪혔죠. 어? 왜냐하면 애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놔두라고 내가. 얘네 공부 안 되는데 그렇게 잡을 일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매일 부딪히고 애 혼내면 내가 문 앞에 가 서서 둘 떨어뜨리고 이걸 했는데도 이 성격 자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둘 다 나이가 이 나이면은 애들이 정신 연령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큰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렸어.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 큰 아이는. 그리고 생각을 닫아버렸어요. 미안하게도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엄마 앞에서 정말 미안해요. 뭔 말하자면 내가 큰 아이는 끝까지 보살펴야 될 아이 같은 느낌? 엄마 마음이에요. 어? 조금 애가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 큰 아이를요. 본인도 그거 알아요. 알고 있죠. 응? 그래서 지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지 생각은 S야. 근데 하려는 것은 노를 하고 있어.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엄마가 가슴 속에 안쓰러운 자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안쓰러운 자식이지만 둘째는 또 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한이 뭔 말인 줄 알아? 알아들어. 아버지한테 차라리 큰아이는 마음을 죽여서 한이 뭔지도 몰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쿵쿵 아버지 안 보면 돼. 근데 둘째는 여기서 둘째가 머리가 좀 똑똑한가 봐. 다 기억을 해. 다 기억해요. 지가 어렸을 때부터 세 살 때 우리가 무슨 기억을 하겠어? 어린 3살 때부터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아버지한테 안 맞고 산 법을 어렸을 때부터 얘는 터득을 안 해. 내가 얘야. 둘째가. 뭐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가야 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가야 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그닥 많지 않게 안 들어와. 없어요. 부천 친구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나마 우리 이거 지금 둘째가 개나리 보침 싸고 아까 내가 말했지 우리나라가 싫어라. 우리나라가 싫고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유럽 쪽으로 입에서 나오들 할게요. 유럽 쪽 가서 뭔가를 지가 새로 발상한 일을 하고 싶대. 어?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 말을 하자면 뭐 그래픽으로 뭐 빌딩을 그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대. 둘째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럼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졸업 안 해서 그렇지. 큰 소리 대답 안 하면 욕해버릴 거야. 아까 밖에 녹화한 거 봤지?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절에 가든지 엄마가 뭐 우리같이 아는 단골래가 있으면 단골래 간다든지 나한테 큰 소리 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거를 잡아주는 무당한테 또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어? 솔직히 그렇잖아. 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애들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왜? 막상 저물으면 안 군다고 말을 했잖아. 둘째 이 아는 꼭 성공해서 올 거야. 근데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응? 근데 둘째는 지의 목표가 뚜렷해. 목표가 뚜렷해서 엄마가 이 한만 풀어주면 걱정을 안 해도 돼. 너무 애로운 것은 맞아. 그러나 방랑객이라 그러지 우리가. 유랑객의 방랑객이라 그러지 그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국에 사는 기회가, 사는 게 얘의 기회 훨씬 잘 맞아. 그래서 그게 유럽이라고요? 그래. 그게 유럽 쪽이 아시안권보다 얘는 유럽 쪽이 훨씬 잘 맞다고.
그리고 아까 나왔지. 그래픽으로 뭐 빌딩 같은 거 그리는지 그런 일을 얘가 지금 하게 보인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엄마가 지금 그 아이가 엄마가 더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난 무당이 영혼을 타고 들어가고 엄마는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재주는 타고 났을 거야. 어? 근데 이 아이가 조그만 걸 다루지 않을 거야. 큰 걸 다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그 소리는 들어봤지? 아니 본인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 이제 접수만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서. 엄마가? 그쪽으로 가고 가려나 보다.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거야. 예, 5년 후. 지금 당장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예, 예. 그쵸? 5년 후. 어, 지금 지가 간다는 것보다 아니고 좀 조금은 얘가 좀 늦어질 거라고.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아야 되니까. 예. 늦어질 거라고. 근데 얘는 꼭 가. 그 대신에. 한 가지 부탁할게. 마음을 많이 엄마가 보듬어 주세요. 많이. 진짜 얘는 냉정하게 변해버렸어요. 회색, 마음이. 회색 인간이라 그래요. 예. 네. 그 회색, 회색 인간? 네, 회색 인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니, 본인이 그런다고. 아, 본인이? 네, 나한테 표현한다고. 어, 어떻게 하냐, 미안해. 아,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하냐, 마음 아팠어. 네. 그냥 너무나도 아버지, 아버지 그늘에 너무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죠. 말로라도 지원해 주시고 잘하셨어. 네. 진짜 잘했어. 이 아이는 이 마음을 풀어주고 달래주고 나면 엄마 가슴에 엄마도 이 아이들이 그 가슴을 풀려야 돼. 엄마도 웃는 인생을 살지. 그렇지 않고는 엄마도 울고 살잖아. 지금 엄마 울고 계시잖아. 그치? 큰아들은 아예 머리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엄마 또 큰아들 생각하면 더 미안하잖아. 그치? 큰아들은 너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너무 길을 너무 죽여가지고 아예 지 생각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리나요, 그 아이야. 그래서 내가 방향 잡고 가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이 아이는 엄마가 끝까지 데리고 갈 애가 이 아이라고. 어? 그런데 머리가 지가 알아서 엄마가 약 좀 갖고 와, 엄마 약 먹게. 그러면 물도 갖다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큰 아이는 약만 갖다 줘요. 뭐 말인지 알지? 알아들어요. 응? 그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렇게 귀에 안 죽었으면 엄마도 솔찬 센 팔자가 내가 기눌려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아버지한테, 신랑한테 기눌려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저 아이가 그 귀에 완전히 지 인생 없어져 버렸어. 어이 어린 나이 인생이. 어? 그러면 이제 작은 아들도 나가고 자기 인생 찾아가야 되고 얘도 자기 인생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맞는 직업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차분한 일을 시켜주세요. 얘는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해요. 네, 많이 좋아져서 저 정도예요. 네,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하고 항상 말하자면 지 혼자 숨어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쪽 직업을 찾으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잡힐까봐.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아버지한테 잡힐까봐 아버지 옷컷 소리만 들리면 벌써 숨는게 바빠요. 지방에서 숨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나가버렸는지 숨기 바쁜 애가 저 아이였다고. 근데 지금 나이 먹었어도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숨기가 바빠. 사람들 부딪히기가 되게 공포스럽다고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자꾸 케어를 해주고 밖으로 하나하나가 나가게끔 해주고 사람들과 부딪히게 해주고 나면 이 아이가 한 30대 후반부터는 괜찮은데 여기서 드려야 될 게 있어. 꼭 들어줘야 돼. 큰아들 작은아들 다 들어줘야 돼. 이 아이가 몸으로 많이 칠 거야. 몸이 많이 아플 거라고. 어? 그냥 37, 잘 들으세요. 38, 39, 40살 때까지만. 그리고 항상 몸으로 조심시키세요. 차를 조심시키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차를 꼭.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미래점이야. 나 오늘 미래점 담아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44까지만 잘, 어? 44까지만 메모하면 하는구나. 44살에 또 한 번에 또 이 아이가 그 수가 또 들어와. 이것만 고비 잘 남겨놓고 나면은 괜찮아요, 쳐.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인관계 하는 방법 있잖아. 다가가는 방법. 그거부터 가르쳐 줘야 돼. 응? 아까 했지. 지금 이 나이에, 이가 지금 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 인생을 꾸러갈 나이예요. 그쵸? 직업을 방향을 지금 잡고 가야 이제 그러니까 아, 그 말을 안 했구나. 미안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는 봉사활동 같은 일 있잖아요. 네. 말해서 뭐 사회복지과 뭐 그런 쪽 있죠. 그것도 월급 나오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그하고 너무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끌어들였죠. 엄마가 끌어들였어? 네, 엄마가 현명하구나. 자격증을 따고 이게 성격상 이게 맞겠다 싶고 얼음 공격하는 거는 잘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낫겠다 싶어서 지금 1년은 안 됐어요. 잘했어. 그 이 아이가 조금 1년 안 됐지만 엄마가 자꾸 이 아이도 말 나도 끌어줘. 왜냐면 조금 하다가도 겁에 질려서 지 스스로가 뭐 물을 엉클었다 이를 치면 물을 엉클 수도 있는 거 닦으면 되는 건데 겁나서 그냥 지가 안 가버릴 수도 있거든. 그런 성향을 가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두 자식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저는 언제 움직여요? 엄마는 향후 지금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일? 우리 내년부터는 삼재 들어와요. 쟤랑 나랑. 지금 셋다 삼재. 셋다 삼재예요. 내년. 셋다 삼재인데 어이없는 게 셋이 삼재했다가 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도 안 맞아요. 네. 작은아들하고 엄마 아버지가 안 맞아요. 작은은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나가요. 예, 제발 내버려 주세요. 다음 달에 나가. 얘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알았죠? 나가요. 그리고 집안에 삼재가 셋이면 옛날부터 삼이 무슨 삼? 3년에 석삼을 쓰는 거예요. 제가 재앙제예요. 재앙제. 재앙이 뭔 말인지 알죠?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내년에 삼재 들어오거든요. 나도 내년에 삼재 들고 전에 저도 막아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언니네 뭐 언니가 당는 단골 있다면 삼재 꼭 막아서 가시고. 딱히 없어요. 그러면 뭐 저를 가서 막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와서 막든지 꼭 막아서 가세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것은 여기서 말 못 해주고 뭐 부작으로 쓴다든지 삼재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서 가고 엄마가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자리가 엄마가 그 지금. 엄마 뭘 시작한 지가 지금 뭐 2, 3년밖에 안 됐어? 아니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안 됐어요. 근데 그럼 2, 3년 전에부터 구상을 했다가 한 거야? 구상은 그때부터 했지. 그치? 네.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이라고 해. 그전에 다른 직업을 그렇지? 했고. 그치? 그럼 마치 내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2, 3년 전부터 엄마 구상을 해서 2,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야. 시작한 일인데 엄마가 지금 시작하는 거 생각하는 것 비해서 일이 어긋나고 있대. 엄마는 하고 나면 그래도 내 아들을 해서 내가 돈 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도 벌면 좋지 솔직히 돈 벌면 좋지만 아까 그 내 큰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래. 내 큰아들한테 다음에 물려주기 위함이야. 엄마가 기반을 잡아놔서 내 큰아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이 지 먹고라도 살게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왕따 당한 인생 그만 살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 희생을 해서 엄마가 이걸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그 자리가 그닥 와닿지를 않아. 근데 자리가 좋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나라고 싶어. 나라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뭐가 벌린 게 하나도 없게 느껴져. 없어요. 그냥 오히려 안 까먹으면 집어넣죠. 안 까먹으면 차라리 좋을 건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지. 자꾸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난 차라리 늘려갈 게 아니고 늘려갈 게 아니라 그 옆을 돌아서 뒤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 틀을 트는데 응? 삼재 때는 절대로 사람들이 몰라. 삼재 때는 함부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 그 무렵은 삼재로 봐요. 벌써 들어와요. 삼재가. 그러니까 그 이사를 가려면 11월 달에 가시고 아니면은 이 가게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미안해요. 좋은 말 못 해줘서. 왜? 움직이려면 11월에 움직이라고. 그렇잖아. 문 닫으라고요. 그렇지. 문 닫고 다른 걸 그 조금 더 계셨다가 부딪히는 사주가 맞아. 부딪히는 사주가 맞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주가 맞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걸 움직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 아이 간제가 끼어. 우리 큰아이를 말하는 거야. 삼재 예를 들어서 지 친구들이나 뭐나 나가서 뭐 누구한테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몰라서 지가 알아서 뭐 해줄 그 돈 문서에 그러니까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고 하세요. 몇 월 전 정도? 이하는 내년 1월, 2월, 3월. 1, 2, 3. 1, 2, 3. 간제 들어와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럼 얘는 경매는 맞아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 쪽으로 가면. 누가 큰아이? 아니요. 안 맞아요.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윽박에, 아버지의 윽박에 머리가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겁을 먹고 너무나도 겁을 먹은 머리의 충격이 돌지를 못하고 있다. 응? 난 작은 애는 그래도 약아서, 그래도 약아, 진짜 약은 게 약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남기에 이 아는 머리는 있었다. 근데 큰아이를 너무 아버지가 장난이란 이유로 너무 죽여놨나 봐. 응?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내가 한 가지 진짜 가르쳐 줄까요? 얘네들 누나 있었죠, 누나. 어렸을 때 누나 잃었죠. 그 딸났다고 어렸을 때 죽었죠, 갔죠. 그거 엄마는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죠. 그쵸? 할머니가 딸났다고 엎은 거예요. 그렇게 모진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모진 짓을? 아니, 엄마 그때 자식 잃고 나서 엄마 병신돼서 엄마 미친년처럼 세상 살았어. 자식 잃으면 언제나 뭐 정신이 없지 뭐. 아니, 다 어떤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들은 자식 잃어도 밥 먹고 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전봤다고 해서 아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전부 안 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 왜? 아들이 그 시어머니가 엄마란 사람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럼 며느리로 왜 들였을까요? 그건 나는 모르죠. 자기 신랑, 자기 아들이 좋다니까 들였나 보죠. 응? 근데 이상하게 얘 이 말을 해주냐면 시어머니가 큰 죄를 졌네, 애기한테. 응? 그렇게 모진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모진 짓을 못해요. 이게 바로 조상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돼. 근데 엄마가 그 엄마 애감도 직심도 보통 아니거든. 애감 직심이 우리 같은 애한테 정말 좋은 그 소리 지르지 않는 아저씨 만났다면 엄마도 장난 아니게 힘들게 살았을 거야. 힘들게 살았지만은 근데 엄마 그가 그나마 그 아저씨가 더 셌기 때문에 엄마가 좀 눌렸을 거라고. 근데 이 사주는 절대 살을 붙이고 사는 사주가 못 돼. 그래서 이사를 다니든지. 그래서 아저씨가 아까 군인을 했기 때문에 장군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아니었으면 진작에 엄마는 절대 이혼 안 해. 성격 한번 결혼했으면. 아저씨도 마찬가지야. 그런 성향은 있어. 그냥 자식 때문에 누구 말대로 그냥 이 악물고 참고 사는 세월이 바로 엄마야.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엄마지. 응? 다른 사람은 진짜 그 모진 인생 살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 모진 인생 진짜 비바람 눈바람 진짜 누구 말대로 그 큰 파도 다 헤쳐나오면서 살았어. 응? 돈은 아저씨가 돈 모은 게 아니라 본인이 모았어요. 본인이. 응? 그쵸? 물어보고 싶은 거. 내 주머니는 착고라고 생각해. 그 시집 식구들까지도. 그쵸? 시집 식구 시어머니 다 내가 먹고 살려. 그냥 미워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이거 콜라병으로 던질란 거 미안했고요. 아까 큰아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울컥했어요. 그거는 남편이 자기가 공부시키겠다고 잡아서 애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어쨌든 저렇든 나한테는 막 속이 산성 항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 엄마 자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니까 미안하고 이해해 주셔. 그냥 네. 여기 오면 사람만 때려잡으면 나 아니에요. 나 그렇게 진짜 평가 날까 봐 두려운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 좀 관절 좀 조심하세요. 관절이 자꾸 아프대요. 자꾸 관절이. 관절이 아프다 보니까 훗날에 그 관절이 여기 끝 마디까지 갈까봐 겁나.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 알아달라고 고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고생했다 말할 저기는 없어. 그러면 11월 달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에는 언제 움직여요? 아니요, 내년에는 절대로 움직일 운 없어. 내년부터 3년은 움직일 운이 없다고. 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악삼재를 갖고 지금 들어왔다고. 악삼재를 악삼재에다가 삼재가 아니라도 이 지금 사인의 가족에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저기가 안 맞아. 궁합들이 하나도 안 맞아. 나도 띠별로 좀 잘 보거든. 나도 한번 띠별로 정말 보면서 한번 내보내 볼까? 응? 궁합들이 다 잘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란 단어로 풍파를 많이 쳤을 거야. 응. 그나마 그래서 여기까지 엄마가 떼고 오셨을 거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22, 23, 24년까지는 움직이지 말란 얘기. 예, 예. 그럼 25년에는 움직이란 얘기예요. 그때는 네. 해도 좋고. 그럼 올해는 움직일 운이 언제 11월 하나밖에 없다고요? 11월 안에 옮기라고. 옮기면 11월 안에 옮기라고. 아, 네. 그리고 아까 나 애들을 뭐 조심하라고 지금 잊어먹었어요.
꼭 지키세요, 그거. 아저씨, 아까 아저씨는 기억나네요. 그럼 무슨...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돼? 가게 되면지. 방향을 간다 그러면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니요, 아무 때나. 그 이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 때나 가요? 그 이사 갔다가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언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부천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요? 부천에 꼭 부천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 어디 가든 상관없죠. 뭐 취업이요. 나는 왜 인천이 들어온지 모르겠다. 인천이 들어온. 부천에서. 저 시흥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시흥? 그러면 엄마가 사는 데가 시흥이 뒤쪽이냐? 저는 부천 요쪽이요.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나는 부천 살지만은 지금 엄마 집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봤을 때 시흥이 뒤쪽이냐고. 그렇죠. 밑에 쪽이 되는 거. 네, 뒤쪽이냐고. 네. 뒤쪽은 괜찮대. 뒤쪽은 괜찮대. 그 가려면 뒤쪽으로 가되 앞쪽 옆으로는 가지 마라. 그럼 파주는? 파주나? 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응, 안 들어와. 그래요? 응. 아, 그렇구나. 파주는 안 들어와. 파주 절대 갈 생각 하지 마세요. 파주 갔다가는 쫄딱 망하고 더 힘들고 애들 더 응? 더 몸수로 너 더 칠 일 있고 아까 아저씨도 몸수로 친다 그랬지 애들도 몸수로 친다 그랬지 정말 칠 일 있으니까 그건 저기 하고 빨리 우리 아까 그 우리 저기 막내 자손 빨리 그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어 향후 외국으로 갈 일 있다 했어 향후 외국으로 빨리 보내세요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자리 묶여 있게 말 저기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3년 안에도 가까이요 외국으로? 응? 3년 안으로도 외국 갈 수 있을까? 누가? 막내가. 막내? 응. 지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3년 안으로. 3년 안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엄마는 미래점, 현재점 다 봐줬습니다. 네. 가급적 가급까지. 네, 됐어요. 무서워요? 아니요. 안 무섭죠? 안 무서워요. 미안해요. 아까 오자마자 그래서 아까 여운이 안 풀렸었거든. 근데 또 그런 분이 또 들어오잖아. 아, 그래서 그랬어서 미안해 진짜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먹어도 못 벗어났나 봐. 못 벗어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보면 내가 좀 욱해요. 그럼 본인은 지금 그 당사자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많이요. 많이. 이제 본인이 혼자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 혼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떨어져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미안한 감 미안한 감을 이 가슴 속에 갖고 계신다는 뜻이야.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 내가 너무나도 저 아이한테 특히 큰 아이한테 길을 너무 죽였나 그런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반성하면 애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그 자존심에 말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식이야 부모가 잘못했어. 내 말이 해야지. 나는 어린애한테도 잘못한 것을 말을 하거든요. 하긴 해야죠. 나는 수없이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아까 아저씨는 나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 안 되는 아니야 느껴 느끼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 가족은 다 팽개치고 자기 집 식구 이모 뭐 누구 자기 집 식구들만 챙기고 사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미친 놈이지. 미친 거죠. 미친 놈이지. 결혼했으면 가족을 돌봐야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 애를 얼마나 길을 죽였겠지. 애가 아버지면 지금도 숨어 사는 인생이 돼버렸다고. 어? 내가 아까부터 욕하고 싶었어. 미친 놈, 개 같은 놈 욕하고 싶었어. 자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아니, 잡아주기는 네. 지금 숨을 하반기 나이가 들어간다고. 그치? 하반기에 나이 그 물론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는 않았지만 그게 쌓였던 게 그 쉽게 풀리겠어 빼는 게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노력해다 많이 노력해주고 엄마가 공주 많이 빌어달라고 알았죠? 네. 그럼 뭐 결국은 혼자 이제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살게 된다는 것도 인식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용서를 안 한다는 거. 용서 못 하죠. 아무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래도 동쪽으로 가는 것은 막으세요. 그래도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동쪽으로 가는 것만 막아주세요. 본인의 사-